세계도전을 꿈꾸는 도전자들의 마지막 관문 생방송 미션이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생방송부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탑12, 그들이 탄생시킨 금요일 밤의 핫 이슈를 만나볼까요?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공개된 마지막 생방송 진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호명될 때마다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들 중 가장 큰 변화로 우리를 놀라게 한 변신왕 누굴까요? 베스트 변신왕 3위는 군복벗은 김정환입니다. 새로 나온 신형 군복과 각이 잡힌 베레모를 씀으로써 군인의 군기를 패션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복을 벗고 무대에 오른 김정환, 그에게 이렇게 든디한 모습이 있는 줄 몰랐네요. 이만하면 옷이 날개라는 말이 실감되죠? 이어서 베스트 변신왕 2위는 여신으로 변신한 이지혜. 마지막으로 베스트 변신왕 1위, 워스드레스의 반란 영규성. 유아인 헤어스타일에 도전한 영규성, 헤어스타일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와, 어디 가면 총각이라고 해도 있겠죠? 엠넷 슈퍼스타 K4의 첫 생방송 미션 방송 후 스타들이 일제히 입을 모아 외친 그 이름, 유승우! 최연소 도전자지만 실력만큼은 형 누나들의 뒤처지지 않았던 그는 리허설 때부터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중에 탈락자 없습니다. 현재 최고의 기대주로 떠오른 유승우, 이번 주 무대도 기대할게요. 첫 생방송 현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 이 중 몇몇 눈에 띄는 얼굴이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던 테이커스의 양경석을 비롯해서 이어서 정준영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생방송 현장을 찾아온 고은아. 그 밖에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도전자들의 가족들 모습이 전파를 탔죠. 이 중 가장 화제가 된 로이킴의 친누나, 태연 닮은 걸로 화제가 됐죠. 거기에 생방송으로 미모의 어머니와 친누나까지 공개되면서 로이킴의 우월한 유전자 제대로 증명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또 한번 생방송 무대에서 경합을 펼치게 될 탑9 멤버들, 또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지 기대할게요.